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이 하나만 얻으면 결국 이게 실제 투자로 이어졌을 때 수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초반에 수익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내가 분석 자체의 그 기술이 아직 연마가 안 됐기 때문에 0점 조절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생각한 그 가격 자체가 시장가랑 안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임자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 번다라고 스스로 대내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 수익이 나면 5천만 원, 미니멈 5천만 원 벌거든요. 네. 근데 1년에 내가 50개를 하게 되면 50개 하면 무조건 제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동료들을 봤을 때 50개 하면 무조건 하나 낙찰을 받고 수익까지 나더라고요. 물론 빨리 하시는 분은 20개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하지만 정말로 진짜 느린 분이라도 50개 정도 하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 개가 하나 받아서 수익 나는 게 5천만 원이고 그걸 50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갔을 때 5천만 원을 50번으로 나누면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 번다. 혼자 스스로 대내면서 임장 갔다 오면 물론 가기 싫은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여보 나 오늘 100만 원 벌었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예. 약간은 자기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암시나 맞아요. 이런 최면이나 이런 걸 좀 걸겠네요. 그렇게 걸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주말 아니면은 갈 시간이 없어요. 주로 또 부동산 여는 토요일 외에는 갈 시간이 없는데 이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은 사실 쉬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또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 더 나가기 싫죠. 또 네. 엄청 더운 날에 더 나가기 싫지만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한번 갔다 오면 100만 원 버니까 한번 가서 100만 원 벌고 집에 와서 저녁에 맛있는 거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지 그 생각으로 그러면 100만 원 벌었으니까 네. 그 마인드로 이제 꾸준히 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초보 월급쟁이 분들께서 이제 경매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일단 부동산 종류가 이제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다가구, 상가주택, 상가, 공장, 상가 건물, 토지, 개발까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은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그 무조건 또 필요하니까 주거 할 곳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피라미드라는 거는 난이도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가장 낮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이 낮다 보니까 난이도가 낮아서 시장 참여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 위로 한 칸 올라갈수록 다가구 상가주택은 개별성이 아파트보다 좀 더 커져요. 왜냐하면 다가구랑 상가주택이 얹혀져 있는 그 토지의 모양이 각각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다가구 상가주택이라도 건물의 형태가 다 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간 원룸 투룸의 구조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거든요. 그 개별성이 커지고 그 위에 상가는 더 커지죠.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 있어도 이게 코너에 있냐 중간에 있냐 아니면 중간에 메인 출입구 옆에 있냐 또 어떤 코너인데 어떤 길에 접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인 거고 또 그 위에 이제 공장이나 토지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공법이 또 들어가서 이제 용도 지역도 봐고 도로 조건도 봐고 토지 모양도 봐야 돼서 개별성이 커지는 그런 네. 부동산이 그러니까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그런 부동산은 시장 참여자는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기대 수익은 확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아파트가 만약에 자기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이면 그부터 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보다 나는 일단 월세를 먼저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나 또는 그것보다 금액대는 좀 낮은 그런 구분 상가 쪽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고 종류가 뭔지 성격이 뭔지를 좀 아신 다음에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기는 부동산 종류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분석, 그 가치 판단의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세팅을 하면 신경 쓸 게 거의 없나요?
제 경험상 보통 임차인분들이 임대인한테 전화 오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네. 예, 예. 거의 전화가 안 와요. 상가는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셀프로 많이 다 수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뭐 생각 그 다들 그거 같아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어떤 예를 들어 상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 아 상가하면은 막 공실도 그렇고 뭐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뭐 고쳐달라면 이런 거에 대한 들어서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막상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그냥 임차인 분께서 임대인을 피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월세 뭐가 연체되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물론 있겠죠. 근데 드뭅니다. 네. 예. 주거용이랑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경매 이러면은 또 막 권리 분석, 막 또 수익률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조언을 주신다면. 그렇죠. 저도 처음에 부동산 경매 또 공매 이런 거를 시작을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는 권리 분석, 또 하나는 명도였거든요. 네. 네. 그 일단은 권리 분석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책을 보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했을 때 권리 분석을 듣다 보니까 크게 또 경매 물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일반 물건, 하나는 특수 물건으로 나뉘는데 이 일반 물건은 권리 분석이 굉장히 심플하고 낙찰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에요. 약간 전문 용어를 좀 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권리를 포함해 이후에 등기된 권리들을 모두 소멸시키는 게 경매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제대로 매매가 안 되는 악성 부동산을 대한민국 법원이 세탁을 해서 정상 물건을 만드는 게 경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소 기준 원리 가장 중요하고 예를 포함한 이후에 등기된 것들은 싹 다 지워주는 게 이제 경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매 물건 전체의 한 90% 정도는 일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네. 나머지 10%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특수 물건이라는데 그 특수 물건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지분 법정 지상권 그다음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초보자분들께서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만 경매 물건이 1,000개가 나와요. 아, 그래요? 신권으로. 그중에 900건이 일반 물건이고 그 100건이 약간의 흠이 조금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 100건 빼고 900건만 보셔도 충분히 돈 될 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 분석 문제도 사실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 권리 분석하는 자체가. 그러면 끝나고 두 번째 허들이었던 그 명도 기존에 계셨던 전문자분들 그게 전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내보내야 되는 게 이제 명도인데 그게 저도 굉장히 좀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 예전에 우리 90년대 드라마 보면은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공 집에 막 내쫓고 하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도 이제 그 명도를 수십 건을 했는데 저는 그 점유자분을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었고 전화 통화도 거의 한 적이 없고 다 글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 글은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 하나 했고요. 나머지는 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다 했어요. 왜냐하면 낙찰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현재 점유하시는 분한테 두 번째는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무기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도가 사실은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 유리한 조건에서 그 점유자분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점유자분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 경매 당황해 본 거는 생애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는 데 시간이 뭐 2주든 3주든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알게끔 해드리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이나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선을 통화하든 직접 대면을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귀는 닫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낙찰자는 낙찰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분은 이분 말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야 법대로 해 이렇게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 악순환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글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전화가 와도 저는 아주 직장에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미팅 중이라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 다시 그냥 문자로 연락을 해요. 그럼 문자가 글이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 자체를 이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좀 하신 다음에 그래도
사람한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또는 경매를 잘 하시는 분한테 아니 낙찰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맞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딱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오,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그때 딱 현실 자각을 하시면서 명도가 그냥 급물산을 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별거 아니었다 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양대 허들이었던 권리분석하고 명도 정말 심플하고 낙찰자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수익률 계산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수익률을 또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임대 시세를 더 높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가를 받았다고 했으면은 그 지역에도 다른 상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가들하고 나는 결국은 경쟁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내 상가가 좀 더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이 보통 이 정도 입주면 평당 10만 원인데 나는 임대인으로서 좀 더 화장실을 더 인테리어라고 외관을 좀 더 타일이나 이런 걸 예쁘게 해서 눈에 딱 띄게 예쁘게 해놓는다면은 임대를 평당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12만 원에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료 차이고 그만큼이 그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평당 1만 원 차이면 10평이면 10만 원 차이거든요. 네. 그 수익률 5%를 하면 그게 2,400만 원이에요. 매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임대료를 얼마에 이제 그러니까 세팅하느냐 그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주변 상가보다 내게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이제 결국은 매가를 올리는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꿈이 퇴사를 빨리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작가님께서는 회사원에서 자산관리사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의 하셨던 노하우나 뭐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네. 입사 처음부터 꾸준히 하셨어요? 아니요. 입사 때부터 한 것도 아니었고 입사하고 나서 한 3년, 4년 정도 지나니까 와 나는 내가 여기서 임원을 달 그릇은 아닌 것 같고 난 능력이 안 되겠구나. 네. 근데 내가 55세까지 여기를 다닐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해외 현장도 많이 다녔어요. 사우디에서도 2년 근무를 했고 우즈벡에서도 3년을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근무하게 되면 가족이랑 떨어져 있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것도 되게 싫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뭔가 회사 이외에 나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른 나이에 그때 2012년도니까 제가 그때 30살 때 스터디를 모집해서 꾸준히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 물론 그때 뭐 사실 다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 꾸준히 했었어요. 저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단 스터디 참석하고 그리고 책도 꾸준히 읽었었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들었었어요. 강의 제가 들은 게 부동산 강의 한 40개 넘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있었어요. 이분 강의 하나 들어서 일단 하나만 해도 어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만 얻으면 결국 이게 결국 그 실제 투자로 이어졌을 때 수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물론 40개를 오프라인으로만 다 들으면은 절대 그거는 시간상으로 좀 힘드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은 주말 반 오프라인 듣고 평일에는 온라인 반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출퇴근 시간에 계속 귀에 벌을 꽂고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게 배속을 빨리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부터 화면을 굳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강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아니까 계속은 출퇴근 시간에 이제 차 안에서 계속 들으면서 그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를 정말 꾸준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하면은 아무래도 나와 또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항상 했었던 것 같고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왜냐면 찍히거든요. 너는 야 너 이대리 너는 회사를 안 하고 맨날 뭐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냐 그런 소리가 이제 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온통 관심사가 거기인데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스터디 모임에 가면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 다 있는 거야. 그렇죠. 자연스럽게 막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게 또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여기서 이제 풀면서 또 같이 임장도 다니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하되 주변에 동료를 만들어서 조급하지 않게. 네. 저도 2012년도에 처음 2012년 5월부터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첫 부동산을 12년이요? 네, 2012년. 되게 일찍 시작했네요. 네, 2012년 5월부터 했었는데 매주 스터디도 가고 이제 학원 부동산 학원 경매 학원도 다니고 했지만 저도 그때는 권리 분석 특히 명도가 무서워서 입찰 한 번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1년 5개월 만에 그 투자를 원래 경매 물건 보러 갔다가 더 좋은 일반 매매 물건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냥 바로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매 물건보다 이게 더 좋아서 한 30분 만에 바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11억 9천짜리 상가 주택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1년 5개월 동안 그래도 꾸준히 알게 모르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스터디 멤버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회사 친구들하고 했었고요. 그 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그 수업을 들으러 가잖아요. 예. 들으러 가면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산다 그러면 그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강남까지 와서 수업도 듣고 물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난 오프라인이 좋아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보통 첫 주차는 다 뻘쭘뻘쭘해서 이러고 있다가 한 2주차 때부터 뭐 얘기도 좀 가벼운 채팅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좀 친해지다가 이제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그러면 스터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좀 되었습니다. 그 11억 9천짜리는 지금도 갖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팔았어요. 잘 파셨어요? 그거는 2016년 말에 16억 3천에 팔았어요. 네. 그래요? 더 갖고 있을 거 그랬어요. 더 올랐어요. 2017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때 그런 거 파신다면 뭐 하세요? 판다면 또 투자해야죠. 아, 파신다면 네. 다른 물건으로. 네, 계속 이제 갈아타면서 시드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그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때 사실 때도 이제 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에다가 사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네. 높게 팔고 그런 네, 걸 찾아서 네, 또 네. 싸게 사고. 네. 그러면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도 지칠 때 있잖아요. 지치죠. 네. 그래서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막 임장도 각각 가기 싫을 때 있으셨다고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잡으세요 마음을? 임장 한 번에 100만 원 번다. 아, 그거. 그 생각을 항상 꾸준히 갖고 있고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임장을 가면 물론 내가 아는 지역도 가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처음 가보는 지역들도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맛집을 검색합니다. 그 동네 맛집. 왜냐하면 제가 이 일 아니면 굳이 거기를 갈 일이 없으니 간 김에 임장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근데 혼자 가면 재미가 없는데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 멤버로서 같이 가면은 뭐 세네 명이서 같이 맛집도 가서 결국 인간 다 끝나고 나면 그 집 가서 이제 그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하나 나한테 주는 약간 소소한 재미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혹시 지금은 사모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나요? 지금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 뭐 할 정도로 알아듣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임장 가자고 같이 가자고 막 꼬셔요.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보 내가 거기 그 지역에 어느 맛집 있더라. 그래?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와서 그럼 재밌어요. 네. 그러면 혹시 자녀 교육도 이런 경매나 이런 거 지금도 하세요? 지금 나이가 좀 어려서 지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부동산 그래요? 뭐 임대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그래요? 아빠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가면은 걔는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맨날 사탕만 먹고 있죠. 아빠 사탕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러고 사탕 먹고 있는데 근데 알기 모르고 다 듣고 있어요. 얘도.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 월세가 뭐야? 수익률은 뭐야? 그럼 막 계속 뚝뚝 물어보더라고요. 야. 또 신기했었고 따로 제가 뭐 아직 너무 어려서 그냥 제가 관심 있으면은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책 나와서 제가 한 권을 줬어요 아들한테. 야. 자기가 달라 하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우리 책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 중에 아빠 이게 뭐냐고 아빠 책이다 그러니까 보더니 나 하나 줘도 줄 수 있겠냐고 해서 알았다 아빠 줄게 그러면서 줬더니 막 읽더니 막 물어보더라고요. 야. 물어보더니 한 30페이지 읽더니 덥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야,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네요. 좀 보면 맨날 이제 집에서 밥 먹을 때 와이프랑 커피 마실 때 부동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서 그걸 아들은 계속 듣다 보니 단어에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시는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퇴사도 하시고 자산도 일구셨는데 목표는 뭐세요? 앞으로? 목표요? 저는 일단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일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90살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요? 부동산 투자 나중에 개발까지. 그럼 그 바운더리가 전국이신 건가요? 전국이요. 전국 가세요? 다 하고요. 저 나중에 해외까지 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계속 평생 이 재밌는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최종적으로 저도 이제 개발 쪽으로 개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피라미드 내에서 이제 전 다 경험을 좀 해봤으니 결국은 또 제가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좀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재밌고 내가 한번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을 때 가장 부가가치가 큰 게 또 개발이에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제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정말로 그 가치가 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평생 그냥 계속 부동산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게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금액 이런 거는 좀 마음속으로는 있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이 업 자체가 옛날 회사 다닐 때랑 다르게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서 이거는 평생 할 것 같아요. 평생. 예. 회사 다니실 때는 왜 재미가 없으셨어요? 왜 덜 재미있으셨어요? 덜 재밌었던 이유가 거기에서 뭐 약간 핑계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그러니까 큰 조직 내에서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있고 제가 맡은 파트가 딱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내 할 일만 딱 하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전체 큰 프로젝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미팅하고 보고서 쓰고 뭐 본사에서 보면 보내라고 보내주고 그걸 또 미팅하고 자고 그냥 그런 일만 하다가 일요일 오후가 되면 너무 막 기분이 다운이 되고 아 월요일 날 회사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싫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나의 젊은 30대의 이 청춘 이 아름다운 시기가 하루하루 계속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슬프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근데 어차피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부동산이 맞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또 바빠지기도 했어요. 뭐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재미있는 과정을 지금 이제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혹시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혹시 뭐 실패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폐차했을 때. 폐차. 예,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뭐 아깝게 폐차를 하고는 정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저 물건이랑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을 해요. 저 물건 너무 좋아 보여서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너무 사랑에 빠져서 뭐 엄청 분석을 하고 임장도 막 그 물건을 뭐 두 번, 세 번씩 가고 분석을 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입찰까지 했는데 폐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허무하죠. 그러면 폐차를 했으니까 보통 끝나면은 오전 11시 반이거든요. 아, 이날은 낮술이다. 네, 그렇게 이제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래도 좀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실패인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예. 사실 뭐 낙찰받은 것보다 폐차를 횟수가 훨씬 많죠. 예, 실제로는 그러세요? 그때마다 낙찰은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 받으신 거예요? 낙찰을 뭐 살펴보진 않았는데 한 10건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반 매매로도 사고도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꿈에서 개발까지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언제쯤 이루고 싶은 언제쯤 이렇게 로드맵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일단 가능하겠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하나 매입해둔 게 있고요. 이제 거기에 그 부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저도 거기 맞춰서 그런 이제 근린 생활 플라자 빌딩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토지는 매입해놓은 상태고 그거를 이제 올리면은 글쎄 한 2, 3년 안에 먼저 그거는 저도 이제 개발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한 3년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지역은 어디세요? 저기 평택이요. 평택에 거기 이제 택지 개발하는 지구단위 계획상 신도시 들어서는 그쪽이거든요. 네.
이제 오늘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또 비전도 그려주시고 또 좋은 책까지 써주셔서 이제 읽으면 참 많은 걸 느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이것만 꼭 해봐라 도전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낙담의 골자리고 있는데 X축은 시간과 노력이고 Y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치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 대비 결과치는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게 로그 함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낙담의 골짜기라고 되게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표가 있던데 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밑에서 계속 결과는 안 나오고 있다가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성과가 확 올라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계단식 성장인 거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로그 함수처럼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은 내가 기대한 이 선형적인 결과의 현재 상태가 그런 보답이 안 오니까 그 안에서 그 낙담의 골짜기에서 다 포기를 하세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거기 있는 게 아니니 조금만 더 버티고 버티고 꾸준히 조금만 한 번만 더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나의 실력과 자산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계단식 성장이 오니까 그런 낙담의 골짜기를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 나는 지금 골짜기에 있을 뿐이야 난 조금만 더 하면 나도 언젠가는 뚫고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거 질문을 못 들었는데 마음속에 어느 정도 부의 목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얼마예요? 저요? 네. 제가 90세까지 투자를 하면은 90세. 조단위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50년 더 투자하잖아요. 50년 더 하면은 네. 제가 그 사실 그래서 엑셀 시트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매년 내가 투자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하고 그러니까 연수익률 한 15% 정도 잡았어요. 연수익률 15% 복리로 했을 때 현재 지금 투자 금액이랑 또 계속 이제 제가 투자금을 추가로 이렇게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엑셀 시트를 좀 만들어 놨는데 90살 되니까 조가 훨씬 넘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와, 네. 연수익률 15%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이렇게 뭔가 매수할 때 대출을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 이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돈이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억에 한 5천 들어갔는데 한 8천 들어갔는데 나머진 대출이니까 네. 근데 나중에 그게 막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에 팔린다고 하면 요 8천 대비로 따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연 15%인 건가요? 좀 보수적으로 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4억 상가로 했을 때 네. 5억이면 팔아도 1억의 수익이 나는 거죠. 내 돈 7천 들여서 1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에 걸렸다 그러면 매년 33%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길고 안전적으로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래도 수익률을 또 낮추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15%를 잡아서 왜냐하면 저는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잡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짧은 프레임 5년 10년으로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사실. 근데 저는 50년이라는 긴 프레임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재밌는 일이라서 계속 할 거고 야, 진짜 복리의 마법이네요. 네, 그 워런 버핏 그분도 결국 보니까 지금 자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다 읽으셨더라고요. 네, 그분도 90세 넘어서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우리나라가요. 그 제가 비주거형은 잘 모르겠는데 주거형은 뭐 인구 문제도 있고 고령화도 있고 이래서 그 뭐 압구정이나 뭐 이런 용산이나 뭐 이런 데는 살아남더라도 뭐 심지어 뭐 분당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당 이해는 어려워진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바운더리가 컸는데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면 다 됐는데 이제는 서울에서도 핵심지만 남는 거죠. 이런 거가 있을 때의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인구 문제는 사실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계속 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되냐 그런 말씀만은 하는데 그러면 그걸 좀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가족의 구성원은 4인 가족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명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60세, 70세 이후 분들도 요즘은 뭐 각방을 쓴다 돼서 거기서 더 넘어가서 각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인구는 절대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할지언정 그 가구 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게 이제 선호되는 지역, 비선호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가구 수는 늘어나고 그 팩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기업 일자리가 풍부한 곳은 부동산이 주거형이든 비주거형이든 틀림없이 탄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할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아파트든 상가든 토지든 그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줄어든다 그런 전체 큰 거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데도 있고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곳도 있고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맞춤식으로 전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네. 지금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해서 수주 잔량이 지금 뭐 몇 년치가 쌓여있다고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조선소랑 대비했을 경쟁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울산 거제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구나. 거기는 지금 외국인들 그 숙련공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쿼터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정부에서 4배로 늘리면서 외국인 숙련공을 더 드리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그렇게 인력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월급 받고 또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의 흐름을 변화를 좀 보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세밀하게 이제 타겟팅해서 들어가셔야지 전체 뭉뚱그려서 인구 다 줄어드니까 아니야 이러는 그건 좀 비합리적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러면 관심사는 부동산 관심사는 주거형보다는 상가 이런 쪽이신 건가요? 기본적인 패턴은 지금같이 고금리 시기에는 주거형에 저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명의 문제가 있고 또 법인으로 투자하기에는 주거형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가 이제 세법적으로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금리가 왔을 때는 주거형에도 저도 관심이 생기죠. 뭐 그때 되면 분명히 뭐 10년 전처럼 임대사업자도 부활해 주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예,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비주거형인 상가나 토지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실. 아까 부동산 피라미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개별성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조금 낮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 것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밑에 거를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자금이라는 것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더 차별화될 수 있고 기대 수익이 높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게 더 그렇죠. 경제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가를 내가 하나 하고 싶어요. 뭐 구분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만약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평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에 진짜 반도체 공장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울산도 막 2차전지 막 엄청나게 막 그러잖아요. 거제도 조선소 막 있고 그런 것과 근데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네. 우리 그냥 보통 주거형 생각하시는 분들의 근데 수도권에 보면은 서울 수도권 보면은 뭐 일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가가 있잖아요. 네. 아 분당은 조금 이제 판교가 옆에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자리가 좀 덜한 수도권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이런 데가 안 떨어지나요? 그게 그걸 보셔야 되는 게 평촌, 일산, 그 이제 국민평형 네. 34평 기준으로 보면 시세가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지역에 연봉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국민평형 34평형의 시세가 그 지역의 소득 수준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울산 남구 쪽이 굉장히 좀 비싸고 좋은 데잖아요. 크게 물론 여기가 그래도 수도권이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 말은 소득 수준도 비슷하고 오히려 울산 그쪽이 더 고급 연봉자가 많아서 울산 남구청 같은 남구청 상권이 전국에서 그 SK텔레콤 자료인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5대 상권에 들어가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매출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그만큼 받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비싸겠네요. 거기도. 임대료가 높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보통 투자자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데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세관격을 다 끼고 했어요. 지방인데 뭐 되겠어? 지방 왜냐하면
일단 친숙하지가 않고 가보지도 않았고 또 지방에 대해서는 여기도 할 거 많은데 굳이 저까지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은 좀 덜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돼 있어서 가격은 약간 낮죠. 야, 진짜 오늘 저 진짜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실히 그 제가 저 서울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는 서울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돼 있었고 그다음에 주거용으로 너무 집중돼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마지막에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 하면서 네. 네. 지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상가 쪽은 충분히 진짜 그 값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수익률도 나오고 어차피 또 월세를 받는 거고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값이 그래도 싸지 않을까요? 그 지방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지방은 공실의 위험이 더 높다라는 그런 게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 자체가 같은 입지라도 서울 수도권은 4%에 맞춰졌다고 하면은 지방 상권은 4.5% 5%에 맞춰져 있죠. 가격이 더 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울산이든 거제든 거기는 현대가 들어가 있고 맞아요.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고 그 조선업은 세계 넘버 원투 쓰리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연봉도 굉장히 높고 그분들도 거기서 그러면 인프라 생활을 하시다 보니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그렇죠.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돈을 소비를 하니까 그 임대료는 결국 매출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매출은 결국 거기 지역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는 구조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인사이트들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첫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무래도 첫 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애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쓰는데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와, 네. 그만큼 제가 가감 없이 저희 모든 노하우들을 그 이 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 책 많이 좀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경매 한 건으로 연봉 버는 월급쟁이 투자 전략에 이창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